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웨시입니다. 저는 하이웰 외국어과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독특한 문화와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 한국.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마도 낭만적인 이야기, 달콤한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등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K-pop? 음식? 사람?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롭고 현대적인 것에 관심을 잃고 전통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것에 대해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전통옷, 한복입니다. 베트남의 아오자이가 있는 것처럼 한복은 오랜 기간 존재했던 한국인의 전통적인 상징입니다. 한복은 색감이 다양하고 옷감이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다릅니다. 한복은 한복에만 장식하는 예쁜 액세서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복은 명절같이 특별한 날에 작용을 합니다. 한복은 한국인이 자주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한복을 입을 때 액세서리를 자주 작용합니다. 여자 한복에는 상인 저고리와 하인 치마가 있고 남자 한복에는 상인 저고리와 하인 바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복은 안타깝게도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기랑한복이라는 것을 발명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옷은 기랑한복입니다. 기랑한복은 우리의 평소에 입는 옷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으며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저는 이 옷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도 이 옷을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여겨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패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